와! 이번에 할 게임은 킹스 블러드 더 디펜스라는 게임입니다. 모바일 게임으로 플레이스토어에 검색을 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킹스 블러드에 등장하는 인물과 이야기는 모두 허구임을 밝힙니다. 소리가 왜 이렇게 커? 잠깐만요. 아주 오래전 이실비아엔 이름 없는 악마가 하나 숨어 들어와 있었다. 그 악마는 절망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고귀한 영혼을 가진 자의 앞에 나타나 후련히 나타나 자신과 계약하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불사의 힘과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부여해줬다. 그리고 이실바니아의 군주 블라드 역시 자신의 영토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죽음의 뭉텅에서 그와 계약하고 불사의 힘을 빌려 야스만 제국의 대군을 물리치는 전대미문의 전과를 세웠다. 하지만 블라드가 불사의 힘을 얻어 야스만 군대를 물쳤다는 소문이 황제와 함께 주변 국가들로 흘러들어가면서 불사의 힘을 탐하는 자들이 어둠으로부터 이실비니아를 해방한다는 명분을 세워 하나둘 원정대를 파견하기 시작했다. 악마의 힘을 빌려서 큰 업적을 이뤘지만 악마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수많은 원정대가 이실바니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다. 황제가 이끄는 초대 성혈 기사단부터 각국에 보내온 여러 원정대들이 속수무책으로 블러드와 그의 충성스러운 뱀파이어 영주들에 의해 쓰러져 나갔다. 황제는 이에 굴하지 않고 매번 더큰 원정대 규모를 조직해 이실바니아로 향하게 하였다. 길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국가 재정은 크게 흔들리고 성혈기사단의 세력 또한 많이 쇠퇴하고 있었음에도 황제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용 너무 길다. 나온다, 나온다. 이름 없는 악마. 또 하나의 고귀한 영혼이 자신의 목적을 채다 이루지 못하고 그 이명이 다하였구나. 내 그대에게 불사의 힘을 나눠줄 테니 나와 작은 계약을 하지 않겠나? 리처드. 그래, 그렇지. 계약의 조건이라.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는 자네에게 불사의 힘과 자네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대를 대신에 피를 흘려줄 병사들을 제공하겠네. 물론 병사들을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 약간의 대가가 필요하지. 블러드의 언데드 군단을 상대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을 거야. 자네 권한을 빨리 이루고 나면은 내가 이미 필요할 때 그냥 나의 부름에 응한다는 조건이네. 리처드가 주인공인 것 같죠? 좋아, 다행히 영혼의 불이 꺼지기 전에, 이거 너무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해서 게임 소개도 안 하고. 영혼의 불이 꺼지기 전에 계약이 이루어졌구만. 나는 앞으로 자네의 그림자에 머물며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대의 여정을 지켜볼 거라네. 그대는 그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잘 살려보도록 하겠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를 쉽사리 주어주는 건 아니라네. 결코 소홀히 여기선 아니 될 게야. 이제 일어나보게 보르도의 기사여. 시작되나 봅니다. 잠깐 소리 좀 줄이고 게임 소개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게임 소개라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 디펜스 게임, 전략 캐주얼 오프라인 싱글 플레이어로 분류가 돼 있네요. 그리고 유저 평가에서는 조작은 간단, 배경과 캐릭터 디자인은 인상적, 흥미 유발되는 게임이라고 평가가 돼 있더군요. 사실 게임 스크린샷을 보고 재밌어 보여서 깔았습니다. 무료 게임이니까 여러분들도 흥미가 있으시면 즐겨볼 수 있겠네요. 편하게. 외모 선택 있네. 나는 투구 쓰고 있고 싶은데. 머리에 활 맞으면 어떡해. 역해도 있네. 남캐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시작. 하단에 보병 카드를 누르고 있으면 보병을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병 카드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제 3명까지 소환이 가능합니다. 소환을 해서 소환된 병력은 공격을 위해 돌격을 시키거나 적군의 돌격에 대비해 방어 태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방어. 광고보기로 공격력 2배, 혈석 획득, 자동 전투. 올해부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네요. 이거는 그러면은 게임 도중에 광고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광고를 볼지 안 볼지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그림을 보고 제가 재밌을 것 같아서 간 거거든요. 기사단장 힐터는 30초에 한 번씩 투석기 공격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온다는 거죠? 방어, 방어. 아, 뭐 이거 하나 오는 거야? 이거 내가 구경만 해. 아래 애들 안 도와줄 거야. 투석 공격해야 되나? 웨이브가 다섯 개 있죠? 발사 레벨업 레벨 2 달성 리처드.
돌격! 아, 돌격하면 이렇게 때리는구나. 이런 무조건 돌격이지. 아닌가? 아, 막느라고 공격을 못하네. 전투 결과 사망수, 피해량 굉장히 근데 개성있지 않나요? 게임 캐릭터 디자인도 그렇고 이런 디자인을 좀 좋아합니다 저는. 캠프로 귀환하기. 오, 이거 재밌을 것 같아서 좀 오래 할 것 같은데? 오늘을 좀 불태워 봐야겠네요. 부대 변경. 아, 이렇게 레벨업이 되네. 창병과 오, 기사단 궁병. 이건 아직 안 되나 보죠. 레벨이 훨씬 높네요. 3, 6, 8 레벨업. 돌아가고 진군하라. 나도 싸우나? 내 병사 다 죽으면은? 돌격! 아, 같이 돌격하니까 돌격딜 더 들어간다. 이제부터 창병을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깄네요. 해볼까요 한번? 어, 나왔다. 돌격은 창병이지. 그렇지. 어, 데미지 겁나 세. 어, 등 막 뒤찌르고. 어, 데미지가 세네. 캠프로 귀환하기. 뭐 이겨도 이겼다는 소리가 없어. 캠프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충원하기도 있네요. 레벨업은 어떻게 돼? 아직 안 되나 보다. 좀 진행을 한 다음 되나 봐요. 악마의 화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악마의 화로? 받기. 강화혈석 장비하기. 힘의 혈석 장착하기.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이게 병사한테 장착해주는 거네. 공격력 상승이네. 이번엔 돌진하지 마. 레벨업. 어, 새로운 게 생겼습니다. 이게 획득한 아이템 중에 안 보이는데 사제 카드를 눌러서 빛의 사제를 소환해보세요. 두 명까지 소환이 가능합니다. 눌렀어요. 아, 이렇게구나. 언제도 창병은 안 돼. 힐, 힐, 힐. 오, 이렇게 멀리서도 되네. 레벨 6, 궁병 소환이 가능합니다. 네, 레벨에 따라서 이제 8레벨이면은 기병도 쓸 수 있겠네요. 궁병이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도움이 될지. 어, 궁병이 하나밖에 안 되네? 15발만 쏠 수 있나 보죠? 오토. 돌진! 보병만 가면 돼. 보병 너무 세. 아, 이게 쿨타임이 있구나. 아, 생각보다 궁병이 별로다. 오오, 돌진하네? 어, 기병 소환됩니다. 소환해보죠. 이번에도 한 명인가? 이번에는 여러 명 되나 봅니다. 누르고 있으면 4명 되나? 안 되네. 이번에는 기병이 가자. 우와, 겁나 쎄. 어, 창병이랑은 상성이지만 방금 엄청난 데미지였죠? 정복전이 뭐지? 어, 이런 게 있네? 10레벨부터 하는 거구나. 정복전에 돌입해서 강력한 적의 공격에 대비하세요. 이름 없는 악마. 저자는 북쪽의 척박한 땅에서 약탈을 목적으로 바다를 건너온 전세였지. 바이킹인가 보네요. 전쟁에서 죽는 것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 오히려 전장에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었지. 바다를 건너 남쪽에서 내려온 것은 좋았으나 하필 이곳이 블러드의 용토였던 게 문제라네. 비록 전쟁에서 패배하고 영광스러운 죽음과는 거리가 멀게 되었지만 블라드는 그런 그에게 더 많은 전쟁에 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노라 약속했다더군.
와, 영웅인가 보다. 상성으로 잘 갈무리 해보겠습니다. 기병. 이제 활 쏘기 시작하고. 아, 적들도 온다. 기병이 붙었다. 창병, 창병. 기병 10레벨. 아, 창병 온다, 창병 온다. 보병, 보병! 어, 지겠는데? 용병 돌격. 아, 예, 아, 예! 직접 공격을 준비합니다. 와! 썸네일로 써도 되겠는데. 좋아. 공병들, 공병 보충 되면 화살 당연히 있겠죠? 아, 계속 오네. 나만 계속 있는 게 아니네. 얘네도 계속 오는구네. 이거 지겠다. 나 병사가 없네요. 여기다가 막으면 되나? 아, 안 돼, 안 돼. 퇴각! 퇴각하라! 추격대의 병력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그럼 계속 진군해. 진군해야지 뭐. 방도가 있나. 어, 영웅 소환 된다 이제. 하단에 있는 영웅 카드를 눌러서 프란츠를 소환해보세요. 영웅 카드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파워업 레벨 3까지 강화해서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뭐? 아, 저기 클릭을 하라고 합니다. 레벨업! 레벨업! 가자, 프란츠! 어떻게 되는 거야? 프란츠 혼자서 부상이야? 야, 69원 이득. 기본 게임이, 기존 게임이랑 다르게 약간 제가 이게 소비를 해야지. 어우,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기수의 휘장을 보아하니 보르도 기사단이군요. 저는 제국기사 프란츠 폰 지킨겐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는 무라도군이 무라도의 군과 대적하다가 대우군의 전력을 잃고 세베린 요새를 회군하던 중이었습니다. 허락 주신다면 기어의 기사단의 합류에 남은 여정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되게 멋있게 생겼네요. 정말이십니까? 지킨갱봉이 저희 기사단에 합류하신다면 저희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장 휴식이 필요하실 테니 회사 회복부터 하시고 이후 여정에 대한 논의를 해보죠. 배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력하게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정복정 가자. 복수다 비온. 가만 안 두지. 프란츠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 대사가 있네요? 지금의 교단의 지도자들과 사제들은 대부분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실바니아에서 기사들을 희생시키며 많은 영토와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지요. 젊은 기사들은 자신들의 순수한 믿음에 이용당한 줄 모르고 이곳에 도착하기 전까지 들여보지도 못했던 이실바니아라는 낯선 땅에서 피를 흘리며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손으로 이 참상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프란츠님. 아, 나 힐러가 없다 지금. 프란츠님 어디 계시죠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몸은 솔직하지 않거든요? 빨리 깨죠? 어, 프란츠가 이게 깨지면 가는구나. 기병 돌격 준비. 다 보내, 다 보내. 프란츠님이 계시니까 숙소 무책이죠, 바이킹도. 바이킹도 중갑기산 못 이기네. 아, 프란츠님. 프란츠 온! 힐러들도 열심히 힐해주고 있고. 어, 이기겠다. 이번에 프란츠 가면 이길 것 같죠, 느낌이? 창병 돌격. 형 못했죠? 왜 튕기는 거죠? 아니! 아! 아! 치사하네. 아, 이거를 튕겨서 나를 밀어내려 그러네. 이번에는 튕기지 말아주라.
타락한 빛의 사회자들의 축복은 제게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신성한 빛을 잃어버린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앞으로의 싸움에서 저는 성을 기사단으로서 사명과 신념에 대한 혹독한 시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원정 성스러운 빛의 가호 아래 불경스럽고 사악한 것들을 차단하여 성을 기사단의 연구를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어, 별 내용도 없으면서 이렇게 말이 많어. 비온 프란츠님! 이제 보내줘! 그 녀석 좀 혼내줘! 아, 숨도 못 쉬죠, 비온. 10레벨 주제. 프란츠님, 14레벨이죠? 강력하다. 어, 레벨업도 막겠습니다. 비온이 없으니까 추가 병사가 없나 보죠? 어, 뭐야? 기분 나빠, 일반이네. 일반이면 그냥 써놓지 말지. 캠프로 이동합니다. 어떻게 쓰는 거죠? 일단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쓰는 거지? 단정에 막상 가면 되나? 아, 여기 있네. 뭔 차이가 있는 거지? 장착해봐. 너만 쓰시는 거야? 아니지, 보병의 방어력이 10%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프란츠 레벨업이 있네요? 프란츠 원래 14레벨 아니었나? 어? 뭔가 이상한데? 문병 적절하게 보내줘야겠다. 돌격 횟수 24회. 어? 15레벨 됐네? 저기 15레벨 됐는데 이거 어어어 여기 뜬다 뜬다 병력 배치 뜬다. 성혈기사단은 하위 언데드 군단에 강합니다. 어, 그렇다고 하네요. 성혈기사단 나왔습니다. 가봐. 하위 언데드들한테 얼마나 강한지. 기병한테 안 될 것 같은데. 원래 있던 일반 병사가 지금 병격이 된 느낌이죠. 상성 생각하면 창병 보내야 되는데 보병을 보내고 싶다. 그렇지. 뭔가 엄청 강해. 상성이 무의미할 정도야. 어, 보병기사단 덕분에 굉장히 쉽게 이겼습니다. 보충도 별로 안 했는데. 어, 좀 구체적인 능력을 좀 보고 싶은데 구체적인 능력까지는 안 뜨는 것 같습니다. 보르소기사단. 아, 여기 TV 나오네. 임모탈 이단자군에 강합니다. 배교자에 강합니다. 전설의 군단 뭐 어쩌고. 이건 뭐야? 데몬 군단. 데몬 군단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여기서 언락해 나가고요. 17레벨이 되면은 또 이제 기사단 창병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상위 병종이 해방이 되면서 더더욱 강해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회로 돌려서 아이템도 먹고. 일단 여기 있는 컨텐츠는 다 본 것 같죠? 병사를 좀 업그레이드 해볼까? 성혈기사단을 좀 레벨업 시켜보죠. 내 레벨보다 높게 되겠죠? 17레벨. 아, 기사단장 레벨보다 높게 안 되네. 어찌됐건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이 게임의 이름은 킹스 블러드 더 디펜스. 모바일 게임으로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흥미가 있으시면은 한 번쯤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다른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에서 뵙도록 하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뿅!